7월 달한달 동안에 광교 신도시 내 매매 건수는 지난달 대비 두 건이 상승한 110건, 전세 건수는 지난달 대비 한 20건이 줄은 188건이 거래가 됐어요. 거래량은 5월, 6월, 7월 되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7월 달이 비수기였던 걸 감안하면 7월 달의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보다 두개 상승했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한 포인트고, 광교 신도시 내에서도 원천동, 하동, 이동이 있는데, 원천동과 하동은 지금 지난달 대비 매매 건수가 꺾였고요. 반대로 이동만 계속 매월 20%씩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이번 달에 또 포인트는 그 광교 신도시의 33평형 아파트 거래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에 해당이 되는 9억 이하, 특히나 광교 신도시 내에서는 24평 아파트,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게 하나의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어떻게 휴가는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오늘은 7월 말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 현황에 대해서 매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7월 달 광교 신도시 내에 한달 동안의 매매 거래량은 총 110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6월 달 매매 거래량이 108건인 거에 비하면 거의 동일하게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6월 달에 광교 신도시의 전세 거래량이 210건이었는데, 7월 달 전세 거래량은 88건으로 조금 소폭 전세 거래량은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매매 거래량이 5월 달 대비 한20% 정도 상승했다가 7월 달은 6월 달 대비 거의 동일하게 갔잖아요.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6월 달부터 7월 달 초까지는 약간은 성수기인데, 7월 달한 달은 사실은 성수기가 아니야. 7, 8월은 약간 비수기입니다. 시기적인 걸 감안했을 때 7월 달에 매매건 110건은 6월 달보다 두건 정도가 많은데 되게 선방한 거고, 이거는 약간 상승과 같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매달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그 광교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의 되게 특이점을 보시면, 특히나 광교 신도시는 이동, 하동, 원천동 이세 개의 동으로 있는데, 지금 이동 같은 경우는 5월달, 6월달, 7월달 하면서 매달 한 20%씩 매매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달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하동하고 원천동 같은 경우는 5월에서 6월달 매매 거래량이 상승했다가 6월달에서 7월달 약간 비수기로 갔을 때 매매 거래량이 다시 후퇴했어요. 둘 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보인데, 반면에 이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비수기인 7월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거래량이 6월달 대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전체 7월달 아파트 거래량이 110건인데, 이동에서 6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전체 광교 신도시의 거래량의 한55% 정도가 이동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동 아파트 거래량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 매매 거래량 4등에 위치한 광교역 참누리 아파트가 단연 눈에 띄어요. 원래 이 광교역 참누리 아파트는 24평형 아파트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매매 거래량이 특히 소수였어요. 매매 가격이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에 있는 경기대 쪽 광교역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뭐 위치나 그다음에 가격대나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아파트인데, 이번 7월 달에 이 광교역 참누리 아파트가 무려 매매 건수가 8건에서 광교 전체 36개 단지 중에 매매 건수 4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건, 두건 평균적으로 했는데, 이 아파트가 이번 달에만 8건이라는 매매 건수가 가장 눈에 띄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 제가 찍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9억 이하의 아파트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광교에서는 사실은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국민평수라고 하는 84제곱미터의 아파트에서는 다 9억을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해서 9억 이하의 아파트가 팔린 가구가 그 돈을 가지고 광교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광교 신도시의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9억 이하 이상의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났지만 광교 신도시 내에 9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이 이번 달에 확 늘어났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광교 신도시 내에 9억 이하의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평수인 33평 84제곱미터의 아파트는 그 가격이 없어요. 대신에 24평의 아파트는 계속 꾸준하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광교 신도시 내 24평 아파트의 대표 단지는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라서 그 아파트는 광교 신도시의 매매 건수 하면 항상 탑 5, 6 이안에는 꼭 들었던 아파트예요. 평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광교 신도시 내 24평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가 광교의 참느리 포레스트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이번 달에 무려 매매 건수가 8건으로서 전체 매매 건수 4위에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7월 달에는 수원 인근에 이제 자기 아파트가 팔리신 분들이 9억 이상의 광교 아파트를 사신 거 플러스 아예 신생아 특례대출로 아예 광교 신도시에 아예 입성하자 하는, 예,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자고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들이 호반 베르디움과 광교 참느리 포레스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서울에도 불고 있는 아파트 상승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정부 정책에 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그 해당 대상분들이 광교 신도시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고 있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8월달 되면 휴가철이니까 거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텐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8월달은 비수기라서 이 상승 흐름이 이제 꺾일 거예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달부터 다시 이게 다시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냥 꺾여서 내려가느냐, 이게 아파트 대세 상승이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냐에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에서 참고할 거는 뭐냐면 일단 중흥 에스크레스, 그 다음에 광교 자연에스테이트, 그 다음에 광교 이편한 세상, 이 아파트가 한창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을 때 무조건 고정 1, 2, 3등이었어요. 여기서 순위가 변동이 있지만 이 세 아파트를 넘나드는 다른 아파트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 아파트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 이제 광교 중흥 에스크레스랑 광교 자연에스테이트는 1, 2, 3위 안에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이 광교 이편한 세상이 평수가 이제 최소 평수가 30평 후반평 때부터 40평, 50평 이렇게 큰 평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네, 거래량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잊혀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달 특이할 점은 광교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매매 거래량 3위에 복귀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 아파트가 확 상승할 때 그때 1, 2, 3위를 차지했던 광교 중흥 에스크레스, 광교 자연에스테이트, 광교 이편한 세상이 이번 달에 1, 2, 3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뭔가 아파트 상승기가 다시 도래하나? 라는 신호인가? 개인적인 생각은,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쭉 더 상승하는 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상승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제 금리도 원래 예정된 대로 9월 달부터 내리고 이제 점점 전체적으로 조금씩 금리가 원래 내릴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의 실업률도 높아지고 고용지표도 악화되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오면서 금리를 급속도로 내려야 된다. 예, 장기 경기 침체의 신호가 왔다. 라는 미국 증시의 이 신호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아주 큰 변수가 아닐까 시작을 합니다. 8월달 매매량은 아마 다시 침체로 갈 거고 9월달 추석 때 과연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매매량이 줄어들 것이냐 이 경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5월달, 6월달에 광교 자연에스테이트 금매 탑3를 두 달 연속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탑3들이 단 한두 달 만에 예, 거의 1억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 아파트를 사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때가 금매 마지막이었거든요. 지금은 광교 신도시에 금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실 때 이렇게 다 상승 하나 했어요. 비싸게 사시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고, 그 와중에 가성비 있게 괜찮은 물건이 어떠고, 금매가 남아있는 게 어떻게 되고, 광교 신도시 내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이 상승 흐름이 탄력을 받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잠깐 끊겼다가 다시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보합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랑 상담하고, 매매나 전세, 이런 거래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뉴스나 신문에서는 미디어에서는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 중이고 지금 경기도 아파트도 상승이고 해가지고 좀 호들갑을 약간 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저는 걱정이에요. 뉴스는 항상 현실과 반대로 가거든요. 와, 전고점 뚫는다, 와, 이러면 그게 하나의 고점 신호인 거고, 반대로 와, 전저점을 찍는다 하면 그게 반대로 이제 다시 상승 흐름의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 그러면, 8, 9월까지는 좀 추세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교 신도시의 7월달 매매 거래 현황을 전해드렸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